아, 블루 엔젤, 블루 에로우. 자, 어때요? 이 그린 자이언트는 워낙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따로 비밀 관리하지 말래요. 파스티기아타, 그 옆에 에메랄드 그린 자엽 안개 나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해당아, 네, 서부 해당아라고도 하는 이제 수사해당아인데 써니스마르그, 네, 이쁘죠? 써니스마르가 이렇게 이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밭으로 왔습니다. 여기 평수가 대략 1000평 내외 정도 되고 있고요. 총 수량은 1500주에서 1700주 정도? 예, 지금 속값 빼고 남은 나머지예요. 수고는 두순 낯쑥, 약간씩 두순 낯쑥이죠. 대략 2m 60, 70,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약간 작은 것도 있지만은. 자, 에메랄드 그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쭉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쫙 끝까지. 그래서 중간에 좀 특이하죠. 저 중간에 노란 게 있죠. 그래서 저게 뭔가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했더니만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른변이 같다. 저기 한 주가 딱 그래요. 제가 예전에 왜 공주 초록농원 갔을 때 하나가 변이가 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만 유독 딱 틀린 게 있어요. 예. 어쨌든 자, 에메랄드 그린 2m 50, 60 되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다시 포트로 가는 게 아니고 노지로 그냥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다른 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세이션 라일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서양 치모스, 측백류, 그 다음에 자엽 안개, 제큐먼티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목에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센세이션 라일락 꽃피면 아주 이쁘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 다시 또 이제 아까 보셨던 블루 엔젤, 그리고 또 그린 자이언트, 또 다양한 수종들이 있죠. 저 밑으로 볼까요? 밑에는 또 엔젤, 그리고 또 써니스마르가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는 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대표님한테 상세히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엽 안개나무 밭입니다. 아직 자엽 안개나무 중에서 안개가 아직 다 안 졌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자엽 안개나무 아주 이쁘게 몽실몽실 지금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자엽 안개나무. 자, 이렇게 외대로 해서 지하고를 다 맞춰주고 구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쭉 가시면은 저기가 얼마 전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던 수국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국이 말라가고 있죠. 아무리 물 주고 잘 한다래도 이렇게 여름철에 이식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변종을 하고 물을 넣어주고 해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자, 이것은 이제 대표님이 미스를 한 게 아니라 저기 둑이 무너진 자리, 여기에 이제 저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키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요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영상에 담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예, 금빛 찬란, 예, 써니스마르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에메랄드 그린이 보고 있고요. 여기는 또 못 보셨던 거에 전혀 없었어요. 이게 수국이에요. 예, 수국. 수국인데 품종이 킥파이어 랩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목수국입니다. 자, 수국은 제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저 위쪽 가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포트인 포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포트인 포트 방식 뭐냐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화분이 있으면은 또 하나의 화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인 포트 방식으로 지금 수국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써니스마르그도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블루 에로가 보이죠. 자, 저기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재배란 이런 것이다. 컨테이너 재배로 나는 이렇게 키우고 있다. 자구산 수목농원은 이렇게 나무가 좋다.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아주 화려하게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재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농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노지에 있는 것을
분을 떠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포트인 포트 방식으로 다시 또 더 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판매가 되는 건데, 제가 뭐 왕뽕나무를 키워서 그런가요? 이거 교목처럼 주간을 반듯하게 잡아가지고, 예? 분지에서 30cm, 40cm 일자선정 딱딱 들어가고, 저는 이거 본 다음에 홀딱 반해가지고, 노지에 있는 것을 일로 담아서 여기서 이제 포트인 포트 방식으로 나무를 키웁니다. 여기서 판매가 되냐? 그게 아니라 또 진화를 해요. 자, 그거를 제가 옆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을 만드는 거죠.